매주 토요일 오후 몇 시? 3시. 전국대학 경기죠? 많이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윤쟁입니다. 오랜만에 오버워치 영상을 제가 찍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 이제 오버워치가 1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뭐 그 전에 있었던 뭐 할로윈이나 이런 거 같이 뭐 스킨들하고 뭐 등등해서 새로운 아케이드 모드하고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패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험을 하러 왔어요. 근데 게임 소리가 너무 큰 것 같네. 뭔가 장난? 오케이, 이 정도로 하고 좀 간지가 나더라고요. 다른 분들 올린 영상도 보고 했는데 박스도 굉장히 간지나고 뭐 좀 더 약간 심플하게 뒷부분 배경도 딱 하얗게 빡 해가지고 전장도 이렇게 세 개 추가되고 이게 전설 스킨이겠죠? 루시우 전설 스킨, 시메트라 전설 스킨. 오, 시메트라 전설 스킨 간지 장난 아닌데? 이번 패치 감사의 전리품 상자 하나. 일단은 상자를 까는 거보다는 먼저 영웅 갤러리 가서 스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7일 동안 경쟁전 안 해가지고 점수 깎였대요. 3000점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4400점과 3000점이 공존을 합니다. 뭐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아마 본캐로 제가 경쟁전 돌릴 일은 없을 거예요. 이번 시즌 끝나고 다음 시즌 시작하면 본캐로 달릴 거고요. 그 전까지는 부계정으로 이제 경쟁전 플레이한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일단 갤러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올라온 스킨들이 뭐 얼마나 간지나는 게 있을지. 디바부터. 디바 스킨 나왔나? 나왔네? 왜 이렇게 퀄리티 엄청 장난 아닌데요? 이전에 있었던 스킨들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은 것 같은데? 장난 아닌데? 감정표현은? 이거 복고 같이 세트로 끼는 거네. 이거 세트로 끼면 까지 나겠네요. 승리 포즈는 추가된 거 없고 대사는 뭐 항상 두 개씩 추가되죠. 모든 영웅 레벨업. 말도 안 돼. 두 개. 스프레이는 뭐 굳이 볼 필요 없고 하이라이트 추가된 거는 없습니다. 겐지 또 스킨 좀 까지 나던데. 초인전대. 일본풍 가면라이더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 표창 엄청 간지나네. 이 색상이 마음에 드네요. 약간 형광색 같은. 칼은 뭐 심플하네요. 약간 그냥 심플. 감정 표현. 오.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감정 표현이. 춤이 모든 영웅 다 추가된 건가요? 고작 이 정도냐? 좋은 사람 같은데 죽여야 한다니 안타깝군. 이거는 없고 라인하르트. 라인하르트 뭐 추가된 거 없네요? 없네? 감정 표현. 있다. 감정 표현은 대부분 다 춤 추가된 건가요? 하나씩? 보통 감정 표현이 추가 안 되는 영웅들이 있는데 이것도 춤이네. 승리 보지 없고. 맥주. 명예, 정의. 그게 나 라인하르트. 소리 크게 하자. 다른 건 없고 다 춤이 추가된 거 같네요. 느낌상. 로드 오브는 귀엽네. 이게 춤이 다 모티브가 있던데. 롤 같은 경우도 그 춤 같은 경우가 캐릭터마다 다 모티브를 따가지고 만드는데 이번에 오버워치 같은 경우도 춤 같은 경우를 다른 데서 모티브를 따서 만들었더라고요. 내 안에 짐승이 날뛴다. 혓바닥 긴 놈들은 거슬려.
딴 거 없고 딴 걸 추가 안 시키는 대신에 스킨하고 춤만 추가시킨 거 같네. 재즈 다 전설급이네요. 스킨들이 하나같이 전설급으로 나왔네. 오우 무기도 간지나고. 오, 엄청 퀄리티가 1주년이라서 그런지 스킨들 퀄리티가 장난 아닌데? 물구나무 사기. 아 이거 원래 있던 거죠. 시리얼은 루시우 어즈. 루시우 음악으로 모두 해결해줄게. 어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리퍼 스킨 없고 춤은 다 있네. 나 이게 춤이야? 어이 연기 나는 디테일 보세요. 발에서 다 하나씩 춤만 좋네. 뭘 공평하게 지옥에서 보자. 한 놈도 남기지 않는다. 깐지마. 아 리퍼 뭐 픽률상으로는 지금 뭐 최하위권이긴 한데 깐지 안 하는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나워치 시절에는 리퍼가 그것 때문에 참 떴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메타에 안 맞죠. 다음 판은 내게 맡겨.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대사 두 개, 춤 하나, 그리고 전설 스킨 있는 애들 전설 스킨. 하이라이트 연출은 추가된 게 없는 거 같습니다. 한번 봐야겠다 더. 짝. 초롱 짝. 짝. 이게 다 캐릭터마다 발을 구를 때마다 연기가 나네요. 원래 저렇게 추가. 나 리퍼만 그런 줄 알았네. 두 알 드시고 물론 고마우시겠죠.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군요. 물론 고마우시겠죠. 아 이거 고맙다 할 때 딱 이거 대사 치면 되겠다. 애들이 막 치료해주면 딱 고맙다 이런 거 하며 인성질용으로. 딴 거 없네. 메이 스킨. 어 있다. 아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건가? 메이 스킨은 왜 이래요? 메이 스킨은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메이 스킨 왜 이렇게 만들어? 다른 애들의 스킨을 엄청 이렇게 고급지게 만드는데 메이는 전설 스킨인데도 전설 스킨 같지가 않아요. 뭐 이펙트 같은 게 바뀌려나 모르겠네요. 옆에 뾰족하게 벌침처럼 이렇게 무기 앞에 만들어놨는데 전설 스킨? 아 일단 딱히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어? 이거 아 춤만 봤어. 아 무슨 춤인지 대충 알 것 같네요. 미안 미안해요. 그냥 도와드리려는 거였어요. 솔직히 정말 나빠요. 딱 뭐 추가된 거 없고 다 그런 거 같아요. 스킨 있는 거. 오 바스티온 스킨. 오 뭐야 이거. 오 이거 알시카예요? 알시카처럼 이렇게 그 오 스프링. 가니메데스도 엄청 깐진하고. 와 장난이네. 이거 황금 무기까지 같이 끼니까 지금 도 장난이죠. 황금 무기 한번 빼볼까? 아 황금 무기 빼면 이런데 어 황금 무기 끼니까 어 이거 블리즈컨보다 훨씬. 블리즈컨은 황금 무기가 좀 강조되는 느낌이 있고 이거는 하나가 일체되는 느낌. 무기가 좀 더 깐 어 엄청나게 간지가 장난 아니네. 어 일체된 느낌. 황금 무기 황금 아닌 황금 무기 느낌. 원래 궁극기 쓴 거는 황금 무기가 안 나왔었나요? 그렇네. 오 바스티언 스킨은 진짜 잘 뽑는 것 같아요. 어? 어 이 춤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무슨 광고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귀엽다. 바스티온이. 바스티온 진짜 잘 뽑는 것 같아요. 오와! 와! 와! 와 진짜 미쳤네. 퀄리티 보세요. 와 총부터 시작해서 엄청 세련되졌어요. 기존에 원래 있던 솔저 총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인데 기존 솔저 총은 좀 묵직한 느낌인데 이건 좀 더 날렵해졌어. 좀 더 매끈해졌어요. 어, 좀 더 매끈해졌어. 어우. 와 장난 아니다. 스킨 진짜 잘 뽑네. 이건 무슨 춤 모티브지? 아 춤 개.. 춤 너무 대충 치는 거 아니에요? 승리 포즈 없고 대사. 회장님이라고. 난 네 아버지가 아니다. 난 네 아버지가 아니다. 하라면 해야지. 하라면 해야지. 자식이 있었나요? 솔저한테? 없지 않나? 이것도 없고. 없고. 어? 이것도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어, 나 이것도 어디서 본 거 같아. 이 춤도 어디서 본 거 같아. 무슨 춤이지 이게? 약간 클럽 춤 같은 약간 그런 거 본 거 같은데. 어디서? 정정당당한 승아. 얘기는 끝났어? 이 얘기는 끝났어? 한잔 해야겠네. 아 진짜 목소리 들을 때마다 나도 여기 한잔 해야겠네. 약간 이게 콧소리가 들어가가지고 콧소리인지 모르겠어. 아 약간 한잔 해야겠네. 어 약간 이 그 맹맹하는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맹맹하는 소리. 아 손보라 소리 목소리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시메트라 스킨도 아까 봤듯이 좀 잘 좀 잘이 아니고 엄청 잘 뽑혔죠. 와 와 와 무기 봐. 와 따개비도 장난 아니다. 그 와 포탈 연꽃이네. 와 미쳤다 미쳤어. 이거 심해 해야 되나? 다음 시즌에 심해 합니까 이거? 이번 여기는 진짜 스킨하고 정말 당신의 춤에... 사고 방식은 정말 흥미롭군요. 샤워 준비 들어갑니다. 어 이거 그거 할 때 그 이제 또 저희가 샤워라고 하지 않나요? 그 뭐라고 이제 따개비 여러 개 한꺼번에 맞으면 샤워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만든 건가? 춤이 뭐 우리나라 전통 춤 같은 느낌이지? 엄청 약간 그런 느낌. 살고 싶으면 따라와. 아 우리 하나. 카리스마 보세요. 어른들이 이야기 중이잖니. 아 진짜 잘 뽑아. 오리사, 오리사는 없고 춤. 퉁퉁퉁퉁 찹찹 찹찹. 왜 뭐 어디서 따온 거지? 모르겠네요. 전 그저 법을 준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호에 만족했단 말을 하기 전까지 저는 계속 작동합니다. 할 일을 다 하는구만. 어, 하이라이트는 한 명도 없네요. 여기까지 없는 거 보면 뒤에도 없을 것 같아요. 스킨 일단 춤은 전부 다 있고 스킨 전설 스킨 나온 애들 영웅 스킨도 없는 것 같고 발레 아니에요 이거? 너무 위도우하고도 안 맞는 느낌인데? 약간 차가운 그런 건가? 네슬리 아 지루해. 하나도 없어. 하이라이트는 없어. 스킨 윈스턴 꺾고
아, 엉덩이 연대는 게 끝이야? 올해는 저의 해가 되겠군. 어, 원숭이인가? 야호! 이번 연도가 원숭이에요. 이번 연도가 무슨 애지? 2017년이 정유년이죠. 닭의 해잖아. 올해는 저의 해가 되겠군요. 2018년 말하는 건가? 그런 건가 보네요.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일단 딴 건 없고 스킨. 와, 미쳤다. 와, 진짜 스킨 너무 잘. 아이언맨 아니야, 아이언맨. 얼굴 봐, 완전 그냥 에이언맨. 와, 어, 오기. 아, 진짜 탐나는 거 너무 많다. 아, 진짜 전설. 아, 그 뭐야, 황금복에 뭐 사야 될지 진짜 고민이네. 그러니까 원숭이는 2016년 아니었어? 2018년은 개잖아. 개. 그래, 개다 개. 갠데 윈선이 왜 그런 데 살치는 거지? 여긴 내 자리야. 드립 보세요. 우월한 화력이 평화를 가져오. 항상 뮤저 내 자리야. 유저들이 말하는 그런 드립들이 가끔씩 이런 대사에 들어가 있는 게 많더라고요. 맥크리도 그렇고. 아, 이거 없고. 하오 하오. 정크랩! 정크랩 나온 거 없나? 아, 춤은 나왔겠죠? 어, 이것도 어디서 왔는데, 이 춤도? 좀 사야지. 정크랩 뽑을 필요 없다, 그냥 사. 전화로 보내! 답 없는 녀석. 답 없는 녀석. 아이쿠, 뭘 떨어뜨렸네? 아이쿠, 뭘 떨어뜨렸네? 답 없는 녀석. 인성질 할 때 좋겠다. 아이쿠, 뭘 떨어뜨렸네? 아, 인성질 할 때 좋은 대사가 왔네요. 아, 다른 건 없고. 제니아타. 제니아타 스킨 없고. 오른쪽. 우좌. 상좌. 어, 우자 상자. 아, 커맨드야? 아, 커맨드네, 커맨드. 딴 거 없고. 나 실로 실망스럽군요. 실로 실망스럽군요. 존재는 수수께끼라오. 대사들이 항상 초월한 대사. 더르비언 너 없고. 어, 전 나왔죠?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전 이벤트 때. 어우, 은드러 은드러 줄게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 안 켰었네요. 좌측 우측 상단에 저 시계가 시계가 저 시계 프로그램을 안 켜놨어가지고 시계가 시간이 안 바뀌었었는데 지금 켰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깃털로 닭 만드는 날 믿어봐. 날 믿어봐. 버텨 이 녀석아. 버티라고. 아, 인게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대사들이 굉장히 많나요. 어, 털비. 아, 털비 안 하면 안 돼요 하면 딱 이 대사 치주면. 보이스 안 쓰고. 이거 다른 거 없고. 트레이서. 어? 트레이서 또 스킨 줘? 와, 트레이서는 완전 거의 특별 시급인데? 스킨 엄청 많이 주네요. 거의 이벤트 때마다 지금 나오는 거 같은데? 올림픽. 이거 그거 이벤트. 아, 그때 안 나오긴 했다. 트레이서는 엄청 스킨이 많이 나오네. 오, 윈스턴? 윈스턴 트레이서 마커. 약간 젊은 애들 그거네. 그 마커 한 그거 쏠 때도 약간 그런 소리 날라나? 설마? 그건 아니겠죠? 아, 장난 아니다. 이거 그 이 그래피티
표정 봐. 표정 살아있는 거 보세요. 와, 이번 1주년 진짜 잘 뽑았다. 그동안 별일 없었겠지? 어? 나 이거 사자. 나도 오랜만에 이제 돌아왔으니까. 늦어 불끈. 그동안 별일 없었겠지?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아, 트레이서를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트레이서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아, 재밌을 것 같아 트레이서도. 베두인. 아, 이거는 이 헬멧을 껴봐야 좀 알겠는데. 어, 무기는 뭐 약간, 그러니까 다른 스킨들은 좀 현대식의 느낌으로 나게 했으면, 현대나 좀 근미래적인 느낌으로 했으면, 이거는 그것보다는 약간 좀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 이쪽 그 오리지널 스킨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 어디 갔죠 이거? 이거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 아닌가? 아, 약간 좀 옛날 문양도 넣고 막 이래가지고 전통적인 느낌? 오! 기타 치는 소리도 나. 와우! 와우! 이 소리도 잘하네. 목표물 가볍게 날아보죠. 가볍게 날아보죠. 해보시죠. 해보시죠. 아, 진짜 대사들 할 때마다 인게임에서 쓸 수 있는 대사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 진짜 겐지하고 한조 이 두 개는 깔맞춤으로 정말, 아우, 형 동생이라서 그래. 와! 한국 무기 진짜 잘 산 것 같다. 아, 한쪽 한국 무기 잘 산 것 같다. 와우, 그냥 다른 스킨들은 그래도 좀 부분적인 느낌인데, 황금이 그냥 이 전체를 그냥 황금으로 그냥 셀이 그냥 다,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자, 자, 예, 자, 일본, 아, 어부. 없고. 난 네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 마땅히 그래야지. 아, 진짜 이거 이 다음 시즌 무슨 몇 시즌이죠? 이 다음 시즌이 하여튼 그 시즌 8시즌이란다. 5시즌인가? 시즌 몇인지 기억이 안 나네. 어, 지금 4시즌이죠? 5시즌이죠? 5시즌. 와, 이거 달려야겠다. 와, 이거 스킨, 일단은 스킨 영웅 갤러리 보는 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스킨 뽑는 거 이제 51개, 50개 해가지고 이번에 추가 그냥 기본 한개 주는 것까지 해서 51개 까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이벤트가 언제까지지? 아까 적혀있었는데 6월 며칠이었죠? 난 모르겠다. 그 처음 아까 영상 켰을 때 그 적혀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 보시면 될 거예요. 6월 며칠까지였는데 아마 다음 시즌 시작하고부터도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냥 달려야겠네요. 이거 시즌 5 시작되자마자 그때부터 그냥 달리겠습니다. 오버치. 아, 스킨 진짜 미쳤다. 너무 잘 뽑았다. 아, 하여튼 이번 영웅 갤러리 보는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상작강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이런 맛에 안하를 하는 거죠. 이야, 대단합니다. 야, 너 토요일에 뭐 하냐? 저 토요일에 옥수수에서 하는 전국 대학 경쟁력 국가인데요. 맞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몇 시? 3시. 전국 대학.